자, 연결사 빈칸도 자 어떻게 먼저 해야 돼? 선택지를 먼저 분석하고 방향성을 좁힌다. 자, 선택지를 보면 2대 2대 1로 나오는 게 최근의 문제의 특성이잖아. 그럼 얘는 좀 가능성이 낮으니까 이 두 개를 염두에 두는 거지. 즉 방향성을 두 가지로 좁힐 수 있네. 화내지 말고. 자, 그럼 뭐야? 예시 아니면 자 otherwise 뜻이 뭐야? 종민아. 어? 그지? 장문 준비 안 하면 뭐 이런 거지. 장문이나 일치를 준비하지 않으면 틀릴 수 있다 뭐. 그러니까 이건 뭐야? 뒤에 뭐가 나와야 돼? 반대 가정의 결과가 나와야 된다고. 열심히 공부해라. 그렇지 않으면 대성공 간다 이런 거잖아. 그러니까 요걸 갖다 준비해 놓고 그러면 뭐야? A를 읽을 때 뭘 생각해야 돼? 이걸 유념하면서 읽어야 된다고. 즉 A 앞뒤에 주제하고 예시가 뜨는지 아니면 반대 가정의 결과가 뜨는지 생각하면서 읽는 거지. 자 그러면 여기서 답은 뭐야? 포 이그샘플이잖아. 왜 포 이그샘플이야? 포 이그샘플이 나오려면 뒤에 뭐가 나와야 돼? 특정 시대, 특정 장소, 특정 물건, 특정한 뭔가가 떠야 된다고. 근데 여기 뭐가 떴어? 20세기란 특정 시대가 떴고 그 다음에 뭐 웨스턴 이카노면 특정한 장 공간적인 게 떴잖아. 그럼 여기 뭐야? 포 이그샘플이 맞겠지. 여기는. 자, 그 다음에 그럼 이제 어떻게 해? 여기서가 중요한 거야. 그럼 여기서 멈춰야지. 여기서 멈추고 어떻게 해? 이 작업을 한번 더 하라고. 1번 작업을. 자, 그럼 어떻게 돼? 지우고 그럼 뭐야? 온디아 이제 요건 거의 안 나오는 건데 이거 뭐야? 최악으로 이런 거지. 따라서 뒤에 가장 나쁜 그잖아. 처음에 미팅 나갔는데 뭐 조진성이 나왔다. 그 다음에 뭐 강동원이 나왔다. 그 다음에 월스토블 송중근이 나왔다. 뭐 이렇게 될 거 아니야. 하여튼 이렇게 됐을 때 B가 나오려면 온디 아들핸드가 나오려면 앞뒤 내용이 대칭성이 있어야 될 거 아니야. 얘는 뭐야? 나쁘고 최악으로 나쁜 게 나와야 될 거고. 자 그러면 기다리는데 답은 온디 아들핸드야. 이유가 뭐야? 그럼 우리는 가능성 즉 방향성이 어떻게 좁혀져? 요 두 개로 좁혀지는 거지. 아, B의 기준으로 앞뒤가 반대일까? 아니면 B 뒤에 최악의 어떤 뭔가가 나왔을까? 자, 답은 on the other hand야. 이유 불러 단어 두 개. 대칭성을 나타낸 단어. 특히 역접 대조는 대칭성을 무조건 잡아야 돼. 불러 단어 두 개. 대칭성을 나타내는. 혹시 마음속에 스타일하고 디자인을 잡고 있었던 사람은 접어. 혹시 자기 마음속에 스타일하고 디자인을 입으로 꺼내려던 사람은 접어. 그럼 말이 안 되지. 야, 스타일하고 디자인이 어떻게 대칭성이야? 접어. 아린님 입술 꽉 물어. 푸. 자, 어떻게 할 거야? 대칭성 없게. 아니, 스타일하고 디자인의 공통점을 말해볼 수도 있는 거 아니야? 그럼 여기서는 뭐야? 어피런스하고 펑션 이걸 잡는 게 맞겠지, 실제로는. 이제 겉보기하고 어떤 내부적인 기능. 어때요? 하여튼 중요한 건 방향성을 좁힌다가 핵심이야. 방향성을 좁힌다. 자, 그 다음에 2번. 마찬가지야. Likewise하고 온덕한 2차. Likewise는 동그라미 치고 별표. 옆에다 써. Similarly. 스펠링은 내가 자신 없어서 못 부르겠는데. Similarly 써. 아니, 쓸 수 있어. 난 괜찮아. S-I-M-Simil. 아니, 흔들리지 않아. 나 이거 옛날에 한번 실수 한번 했거든. Similarly에다 L-I. 맞지? 자, Likewise하고 Similarly 같으면 뒤에 뭐가 떠? 여기서 얘들은 무조건 순접. 아니 세상에 그럼 역접하고 순접밖에 없게. 아니 무조건 야 앞뒤 내용이 어떻게 되고 역접이요. 앞뒤 내용이 어떻게 되고 순접. 아니라니까. 최근에는 시밀러리하고 예전처럼 이렇게 얘는 뭐야? 앞뒤 내용이 비슷하고 얘는 반대 이렇게 풀리는 게 아니라니까. 그렇잖아. Likewise하고 furthermore 이런 게 나온다니까. 요즘 예를 들면. 그러니까 Likewise하고 시밀러리는 꼭 잡고 있어야 돼. 얘는 뭐야? 비슷한 내용인데 예시가 나와. 예시가. 그걸 꼭 기억해야 돼. Likewise하고 Similarly는. 그러니까 비슷한 내용이 나오긴 나오는데 예를 들어서 나올 때가 많아. 뭔 말인지 알겠지? 그러니까 예시. 이제 뭔가 이해가 머릿속에 떠올랐는데 잘못 말했다 욕먹을 것 같아서. 자, 그럼 봐봐. 여기서 안 돼. 아까 내가 말했잖아. 모든 걸 다 표현할 필요는 없는 거야. 자, 여기서 뭐야? 그럼 우선 Likewise 앞뒤 내용이 근데 이렇게 돼버리면 사실은 뭐야? 순접으로 봐도 충분하지. 이렇게 되면 왜? 여기가 역접이니까. 맞아 했지? 자 근데 중요한 건 뭐야? 자 맨하탄에서 택시기사가 공부를 하고 있대. 누구도 공부를 안 하는데 자 맨하탄에서 택시기사가 공부를 하고 있는데 뭐야? 여기서 뭔가 도전! 여기서도 뭐야? 도전! 그럼 뭐야? 똑같은 얘기잖아. 어려운 환경에 있는 택시기사가 주경야도 가고 웨이트리스가 주경야도 가 어찌됐든 그럼 뭐야? 같은 내용. 자 그럼 뭐야? 우리는 분명히 뭐야? 순접이냐 역접이냐만 기다리고 있으니까 여기서 뭐야? 열심히 사는 사람들 순접이잖아. 그럼 통과. 그래놓고 여기서 바로 멈추라고. 그리고 어떻게 해? 바로 이제 지우고 이쪽으로 가야지. 그럼 어떻게 되겠어? On the other hand 하면 앞뒤가 B를 기준으로 앞뒤가 대칭성. To
비기니드가 나오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냐? 앞에 어떤 주제를 말해놓고 첫째, 둘째, 셋째 열거를 나타내야 이게 뜰 수가 있다고. 뭔 말이야, 알지? 그럼 방향성이 두 가지로 좁혀졌네. B를 기준으로 앞뒤가 대칭성인가 아니면 주제가 나오고 하나, 둘, 셋 열거를 나타내나. 자, 그러면 여기서 봤더니 뭐야? 하여튼 열심히 사는 사람들 얘기가 나왔어. 근데 여기는 뭐야? 도전도 하지 않아. 그 다음에 뭐야? 한계를 받아들여. 반대 사람들이 나와버린 거잖아. 그럼 뭐야? 당연히 여기서는 온 디 아들랜드가 떠야 되겠네. 근데 이걸 우리가 보고 들어가는 게 되게 중요하다고. 머릿속에다가. 오직 봐봐. 내가 연필을 여기서 멈췄어 아까. 그래놓고 여기서부터 다시 독해하는데 내 머릿속에는 뭐만 있어야 돼? 온 디 아더핸드하고 투 비기니드 두 개만 있어야 된다고. 맞아. 방향성을 유념하면서 이게 되게 중요한 거야. 이제 안경을 또 벗을 수도 있어 지금. 근데 열심히 안 하면. 자, 협박도 아니고. 자 여기서도 뭐야? 이렇게 뜨면 역접대 순접 이렇게만 정리해도 되지. 그렇지만 likewise하고 similar는 반드시 알아두라고. 뒤에 비슷한 예가 나올 가능성이 높으니까. 자, 그럼 여기서 뭐야? 미국 사람들은, 그지? 레저에 대해서 뭐야? 네거티브하네, 이 사람들은. 네거티브해. 그잖아. 하고 휴가 동안에도 뭐야? 항상? 뭐, 그지? 계속 일을 한대. 전화기나 뭐 컴퓨터를 가지고. 근데 뭐야? 유러피안들은 레저를 in high regard, 높은 수준에 놓은대. 그럼 뭐야? 정반대가 되는 거지. 레저를 갖다가 이 사람들은 뭐야? 별로 안 좋게 생각했는데 이 사람들은? 그잖아. 높게 생각하니까 여기서 뭐야? 대칭성. 그럼 뭐야? 역점만 잡으면 되니까 likewise가 아니고 이쪽이네, 이번에는.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 여기서 중요한 건 여기서 독해를 멈춰야지. 독해를 멈추고 바로 어떻게 해야 돼? 선택지를 먼저 분석해서 방향성을 또 좁혀야지. 자, 그러면 얘들 탈락이니까 뭐야? 대열포 원인과 결과냐 아니면 역접이냐 이걸 기다리는 거지. 그러면 대열포냐 하우에버냐 이것만 생각하면서 가는 거야. 아, 그리고 잠깐 이걸 하려면 뭐야? 당연히 연결사 암기가 돼야 돼. 그지? 연결사 암기 안 된 사람은 쌤한테 자료 받아가서 암기 꼭 하고 연결사를. 그리고 선생님 항상 말했지만 연결사는 모든 유형별풀의 핵심이야. 그러니까 연결사가 나오면 그걸 통해서 앞뒤 관계를 유추할 수 있는 능력은 기본적으로 있어야 돼, 수능에서는. 자, 그러면 여기서 봤더니 뭐야? 이제 난 머릿속에 뭐만 있는 거야? 대열포하고 하우에버만 있는 거야. 그랬더니 뭐야? 여기서 쭉 읽었더니 프랑스 사람들은 뭐야? 근무 시간 엄청 짧대. 그런데 뭐야? 독일 애들은 뭐야? 근무를 더 길게 한대. 그럼 이건 뭐야? 당연히 반대말이지. 오케이? 프랑스 사람들이 일을 짧게 하니까 그러므로 독일 애들은 길게 한다. 이건 말이 안 되잖아. 뭐 알지? 그럼 여기서 당연히 뭐야? 롱고 여기 이 단어하고 이 단어의 대칭성만 느낀다면 당연히. 근데 우리 머릿속에 뭐가 있어? 대열포 아니면 하우에버가 있잖아. 됐지? 오케이. 자, 세 문제만 할 걸 그랬네. 괜히 네 문제를 잡았네. 숨만 차고. 자, 근데 퍼더모 해보려고 한번 했어. 퍼더모 해보려고. 맨날 온 디 아들랜드하고 라이크와이즈만 하니까 이거 하려다가 3번을 뺐어야 됐네. 아, 에너지도. 자, 중요한 건 뭐야? 다시 선택지를 분석해. 어떻게 돼? 그러면 대조냐 예시냐 이것만 생각하고 가는 거지. 앞에가 주제대 뒤에는 특정한 예냐 아니면 앞뒤가 반대말이냐 이걸 생각하면서 요 두 개만 생각. 그러니까 연필이 여기서부터 가되 내 머릿속에 뭐야? 대조냐 예시냐 대조냐 이것만 생각하는 거지. 그러면 여기서 뭐가 느껴져야 돼? 슉슉 그제 재활용하고 슉슉 낫 재활용. 그 뭐야? 반대말이잖아. 그럼 내 머릿속에 뭐가 있는 거야? 근데 내 머릿속에는 대조 아니면 예시니까. 그잖아. 종이는 재활용이 되고 플라스틱은 재활용이 안 돼. 비닐은 재활용이 안 된다. 이렇게 됐네. 자, 그러면 방향성을 좁히기 위해서 이 두 개로 가는 거지. Furthermore. Furthermore는 뜻이 뭐야? 앞뒤 관계가 어떻게 돼야 돼? 추가 첨가잖아. 순접은 순접이야. 또 여기서 Furthermore 어떻게 돼? 그럼 순접이야. 이러지 말라고 제발. 어떻게 돼? 플러스 알파지. 그잖아. 내용은 비슷한데 뭔가 플러스 알파가 나와야 될 거 아니야. 그러면 뒤에가 플러스 알파가 나오냐 아니면 반대말이 나오냐 이것만 생각하면서 읽으면 되겠지. 오케이? 플러스 알파냐 반대말이냐 플러스 알파냐 반대말이냐만 생각하면서 어디서부터 아까 멈췄었지? 여기서부터 멈췄으니까 B를 기준으로는 뒤에 뭔가 플러스 알파가 나오냐 아니면 반대말이 나오냐 생각하면서 쭉 읽는 거야. 쭉 읽었더니 근데 여기서 이제 내용이 뒤집히네.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지만 종이가 실제로는 뭐다? 엄청난 환경 파괴 요인이 되고 있다. 그리고 실제로는 이론적으로는 이게 재생이 될 것 같지만 실제로는 재생도 안 된다. 그래놓고 뭐야? 그러면 여기서 종이에 대해서 마이너스적인 얘기가 나왔잖아. 그럼 여기에 플러스적인 얘기가 나오면 뭐가 맞아? 역점이 맞는 거지. 근데 마이너스적인 얘기가 나오면 이건 순접이니까. 여기도 마찬가지야. 실제로 선택지가 이렇게 됐을 때 만약에 역접대 이렇게 나온다면 이건 순접으로만 봐도 되는 거지. 근데 순접대 순접이 나올 수가 있다고 최근에는. 뭔 말이야? 그러니까 조금 더 그냥 순접으로만 보지 말고 정확하게 분석을 해놓으라고 실제로는. 그랬더니 여기 봤더니 뭐야? 종이라는 게 뭐다? 공기를 갖다 오염시킨대. 그럼 뭐야? 마이너스 얘기가 나왔잖아. 그러니까 뭐야? 종이에 대한 단점이 추가된 거네. 따라서 뭐야? 당연히 여기서는 furthermore 이렇게 되겠지. 그럼 자, 연결사 빈칸도 결국은 어떻게 해야 돼? 핵심은 선택지를 먼저 내가 봤잖아. 공부를 잘하는 애들은 지문으로 연필이 가는 게 아니고 선택지를 먼저 간다니까.
선택지에 가서 뭘 해야 돼? 선택지에 가서 안경을 쓰고 그리고 지문을 공략한다. 오케이? 선택지를 먼저 분석해서 방향성을 좁힌다. 그리고 그 방향성을 유념하면서 지문을 공략한다. A가 끝나면 이 작업을 한 번 더 한다. 됐지? 오케이, 여기까지.